자, 이제 모집 인원, 그 다음에 이제 전형 요소 부분이 있죠. 제 딸이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서울대 다니고 있어요. 서울대 다니고 있는데, 저도 그래서 여기 대치동에 살다가 뭐, 딸 때문에 이제 서울대 앞에, 바로 앞에 있는 이제 권영 아파트, 아주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. 거기서 이제 뭐, 딸 통학 편의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사를 했는데,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봐요. 이렇게 대학동에 이제 가서 이제 제가 또 쇼핑도 하고 장도 보고 하면은 바로 옆에서 뭐냐면은 뭐 좀 복장이 좀 이제 좀 다르죠. 전통 복장 입은 학생들도 있고 너무 다양한 외국인 학생들을 봅니다. 그러면은 야, 서울대 외국인 학생 진짜 많이 선발하는구나. 정말 많겠구나. 이렇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외국인 학생은 입학 전형으로 이렇게 와서 외국인 학생이 아니라 교환 학생들이 많고 또 그 외국 대학과의 어떤 협약을 통해 가지고서 와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받는 경우 많습니다. 실질적으로 신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외국인들을 그렇게 서울대에서 다른 대학, 예를 들어서 뭐 많은 대학들 있죠. 연세대, 고려대, 경희대 어마어마하게 많은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들이는데 거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. 그래서 서울대는 쉽게 외국인들을 이렇게 입학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 정말 수학 능력 갖춘 학생들, 실력 있는 학생들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입학생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 유의해 주고요. 수학 능력을 고려하여 정원 외로 선발하고 충원 이론 없다. 그러니까 정원 외로 선발하기 때문에 다른 사립대들은 뭐 재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많이 뽑습니다. 하지만 서울대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와 같은 재정을 신경 쓸 필요 없겠죠. 그래서 그야말로 실력 있는 학생들 뽑기 때문에 외국인 전형이라고 해서 서울대 뭐 아무나 간다. 절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. 실력이 있어야지만 됩니다. 몇몇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고대, 연대, 성대 뭐 다 합격을 했어요. 근데 서울대만 안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. 그만큼 외국인 전형에 있어서 서울대만큼은 아무리 정원 외로 선발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실력 있고 또 자격을 갖춘 학생들 그리고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 드립니다. 지원자 수, 경쟁률은 공개하지 않는다.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깜깜이 전형이죠. 뭐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어요. 그죠? 거꾸로 합격자들의 스펙을 보고 제가 거꾸로 추론을 해내는 거죠. 그래서 합격자를 보면은 어느 선까지 예를 뭐 인문대학이다 아니면 경영대학이다 아니면 공과대학이다 뭐 컴퓨터과학과다 이러면은 어느 선까지에서 합격이 되고 어느 선까지 불합격된다는 것은 경험적인 수치 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상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자 보면 이제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학업 능력, 적성, 언어, 학업 및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발한다. 뭐 항상 하는 얘기죠. 그럼 도대체 학업 능력 뭐 가지고 이야기하느냐? GPA만 잘하면 되느냐? APIB 뭐 없어도 괜찮느냐? 그 다음에 모집단이 관련되는 적성 그럼 활동을 뭘 해야 되느냐? 비교과 활동은 뭘 추가해야 되느냐? 언어 능력 여기서 그러면은 뭐 영어 토플 점수가 뭐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학업 및 학업 외 활동 학업에서 그러면은 표준 학력 서류 SAT라든지 AP, IB 점수 얼마 해야 되느냐 학업 외 활동 비교과 활동 뭘 해야 되냐 전공 관련 적합성은 무엇이냐 AP 과목 또 IB 과목 선택할 때 과연 전공 적합성이 얼마나 작용하느냐 워낙 많은 부분과 질문을 하죠.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외국인 전형에 있어서 서울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 서류에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 준비를 성실하게 해나가야 됩니다. 실질적으로 뭐 SAT 점수 뭐 또 나름대로 이제 그 공부했던 그 과정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단순히 SAT, AP, IB 점수 표준 학력 점수가 좋다라고 해서 선발하는 건 아니에요. 물론 이제 그 점수가 있으면은 아주 유리하게 작용을 하죠. 그렇지만 그 외에 전체적인 것을 봅니다. 즉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전형 요소 부분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출하느냐 이제 하는 부분이죠. 그래서 접수 기간 외 추가 서류 제출 불가. 그러니까 접수 기간 내에 스캔해서 넣어야 되는 거죠. 간혹 예외적으로 개별 연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서류 미비됐습니다 해가지고서 제출해달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. 그것은 꼭 외국인 전형 아니고 한국인 전형, 글로벌 이제 특별 전형 2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일반 학생 전형
그렇죠? 일반 전형에서도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접수기간 왜 추가서류 제출 불가? 이건 원칙적으로 선언해 놓는 거예요. 근데 본인들이 봐가지고서 이거 좀 뭔가 더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개별 연락 와요. 개별 연락 옵니다. 저도 직접 경험을 했어요. 그래서 서류 제출했는데 제 딸의 경우죠. 별도로 연락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빨리 준비해가지고 또 제대로 이제 뭐 또 킹코스 가서 출력도 멋있게 좀 해가지고서 가가지고서 추가 제출해 줬습니다. 뭐 요즘에는 그와 같이 이제 방문으로 해서 추가 제출을 안 받을 거예요. 그러면은 뭔가 서류 미비입니다라고 개별 연락이 올 때 그래서 스캔해가지고서 뭐 메일로 보낸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. 근데 원칙적으로 그런 게 사실은 그걸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서류 제출 기간 내에 다 내라. 다음 스캔 업로드한 서류로 평가를 진행한다. 평가 과정 등의 별도의 면접실기, 요건 뭐 이건 예체능 부분이고요. 서울대에서 그럼 예체능 말고 뭐 면접은 안 보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간혹 그 학생을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을 필요한 경우에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예전 문구가 있었어요. 그러나 실질적으로 면접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. 다 서류 100%로 끝납니다. 네, 그럼 지원자가 왜 불합격했느냐 알고 싶어 하겠죠. 그렇지만은 공개하지 않음, 이유 없음, 뭐 이거죠. 이유 없음. 지극히 대학 중심주의고 행정 편의주의죠. 자기 마음이죠 뭐. 사실 입시에서는 대학이 여전히 갑인데 그게 점점 바뀔 겁니다. 수험생들이 갑이 되고 대학이 을이 돼야 돼요. 이미 상당수 대학들이 지금 정원을 못 채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. 물론 서울대는 뭐 쉽지 않겠죠.